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구스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름이라서 물주기가 두려워서 물을 졸졸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쭈글쭈글, 입장이 아주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바람이 좀 선선해져서 오늘 물을 조명관수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잎이 두 개가 떨어져서 자국을 벌써 나왔네요. 생명력이 진짜 강한 것 같습니다. 너무 쪼글쪼글 보기 안쓰럽네요. 여름에 물을 잘못 주면 입장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앉았고요. 오늘 조명관수로 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 좀 선선해져서 물을 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좀 실내 그늘에 좀 더위를 피해서 좀 휴식을 취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물을 받아놓고요. 구스로도 물에 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빨리 물을 묻고 여기 쪼글쪼글한 잎들이 통통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통한 모습을 예쁜 모습을 되찾으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일주일 전에 조명가스로 물준 구스록입니다. 여름 내내 목말라 하던 구스록을 저번에 조명가스로 물을 줬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다시피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 예쁘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참 목마른 모습, 쭈글쭈글한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렇게 다시 포도송이 처럼 예쁜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물을 목말라 할 때, 구스록 목말라 할때 마음껏 줄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우리 집이 동남향이라서 적심한 자국 있죠. 적심해서 잘랐는데 또 위에 또 웃자라고 있네요. 참 적심 뭐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물줄때 보여드렸던 두 개, 잎꽂이, 자연 잎꽂이 된 것도 아직 뿌리가 실하게 안 박혀서 그런지 아직 완전히 통통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있으면 통통해질 것 같고요. 물 먹고 통통한 다육이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역시 다육이는 통통할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 웃자라서 좀 보기 싫지만 또 적심을 해줘야 될것 같네요. 이제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다육이들은 이뻐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밑에서 보니까, 옆에서 찍으니까 예쁘네요. 네, 이상으로 여름 내내 목말랐던 구스로 조명관수 일주일 후 통통한 모습 영상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앞에 보이는 구스록입니다. 먼저 큰 화원부터 한번 감상해 봅시다. 핸섬 어떤 느낌이에요? 보니까 이 다육이 느낌은 느낌이 없다. 구스록이니까 이거 뭔뭐 같아? 동글동글하게. 청포도. 그렇지. 청포도 같이, 구슬 같이. 예쁘지, 그렇지. 근데 우리 집이 동양이다 보니까 여기. 입장 사이가 조금 간격이 좀 넓습니다. 웃자라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적심 자국이 많습니다. 여기도 적심 자국이 있고, 여기도 적심 자국이 있고, 여기 어린 친구들은 다 적심을 해서 줄기삼목 해준 친구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쪼글쪼글 물줄 때가 된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좀 늘어지지는 않고 힘 좋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힘 세게 올라가고 있다, 그치? 그리고 옆에는 귀요미 구스록입니다. 네. 이렇게 애기 콩분에 조그마한 화분에 심어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적심을 해줬고 양쪽으로 줄기가 나왔고 또 여기도 적심을 해줬습니다. 적심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귀엽게 잘 자라고 있네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면 위로 갈수록 새로 나와서 색깔이 어때요? 연해. 맞아 맞아. 밑에는 진하지만 위로 갈수록 연한 녹색, 연두색이지. 빅토마토님 연두색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그럼 이것도 그럼 다시 그럼 초록색 진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조금 햇빛을 받다 보면 진하게 되지. 이제 새로 나와서 연한 거예요. 이렇게 구스록도 우리 집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구스록 잘 키우신 분들 보면 촘촘하게 여기 입줄기 사이가 촘촘하고 길게 늘어져서 멋지게 됐는데 그렇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큰 거보다는 요 작은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죠? 귀엽지, 그렇지? 귀엽게 잘 자라고 있네요. 가끔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청포도같이 생겨서 따먹고 싶어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독이 있을 수도 있어. 맛도 없을 것 같아. 청포도는 달콤한데 그렇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구스록이었습니다. 쏜!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